나 우리 주민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줄지 너무 궁금해. Two hours later. 어디 모금이 좀 됐나? 미친 아무도 안 넣었네. 으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이 숲 11일차입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요 제가 9일차 때부터 숫자를 덜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안 잊어버리게 여러분들도 잘 체크를 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아, 또 1시간 정도 늦어졌네요? 플레이 시간이? 예! 야, 근데 큰일 났다. 엉덩만 섬 안내소 때문에 저, 와, 뒤에 건물 진짜 너무 이쁜데요. 너굴 상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떡하죠? 조진 거 같은데. 폐지관? 어? 어, 나 얘 누군지 알아. 얘 그 걔 아니야? 둔가이랑 같이 다니는 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여워. 오, 하, 확실히 동물의 숲이 진짜 갓겜이긴 하네. 어? 어, 그렇구나. 그럼 너구린 뭐해? 새로운 서비스? 뭐지? 한번 봐야겠다. 자, 오늘도 뭐하지? 일단 메일이 왔군. 보자. 안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내소가 완성된 기념으로 새로운 마일 교환 아이템을 푸짐하게 추가했습니다. 오! 마일리지 플러스에서는 5배 마일 찬스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뭐야 이건 또? 선물. 오, 여행권을 추가로 또 잡네요. 굿. 바로 넣어주고. 아, 집 넓으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 빨리 더 넓히고 싶다. 아! 아니 이게 동물의 숲이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난 맨 처음엔 절대 아무것도 안 꾸며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었단 말이야. 근데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때문에 되게 애착이 안 생길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나 진짜 하나도 안 꾸미고 그냥 돈만 열심히 벌어야지 이 마인드였는데 아 빨리 집 넓히고 싶다. 방 더 생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신을 보면서 와 씨 동물에서 무섭다 이러고 있어. 안녕. 수다 떨자. 그러게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야. 와 주민이 진짜 많아졌어. 어? 새로운 이모티콘인가? 감정 표현? 와, 웃는 방법도 주민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웃는 줄을 몰라? 에. 귀엽네. 아니 근데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더 행복해 보이는데? 어? 저기 소닉 씨는 오늘도 장사 중이시네요? 구경할래. 오! 옷 이쁜 거 많다. 이거 너무 끌리는데. 이거랑 이거 입으면 패션의 완성 아닐까? 근데 일단 겨울이니까 겨울에 맞는 복장을 좀 사보자. 이거 사자. 귀엽다. 좋아요. 뭐야?
나 털모자 샀는데 왜 빨간 캡 모자 줘? 사기당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냐? 나 이거 입을래. 좋아, 입어보자. 와! 너무 귀여워! 우왕! 따뜻해졌다. 약간 아줌마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괜찮아. 아, 근데 잠수복을 벗게 되는구나. 이거 야, 이러고 다니자. 깔맞춤 됐네, 초록색으로. 귀여워, 마음에 들어. 야, 마을회관. 야, 멋있다. 들어가보자. 아, 근데 이놈의 라디오는 왜 자꾸 박스 안에 있어요? 어? 쟤네 서로 인사한다. 귀여워. 오, 문 들어가는 소리도 쩔어. 벨 소리. 우와, 야, 우와. 아니, 생각보다 너무 제대로 마을 회관이야. 어, 야, 주민센터 같아. 미쳤네. 뒤에, 야, 팩스도 있는데? 아, 되게 쎄한데? 뭐지? 뭔데? 부탁할게. 아! 그리고 ATM기 이거 출석 계속 유지되나? 운영진이 드리는 사과문. 어제 하루는 안 내서 공사로 인해 너굴포트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접속해주신 고객님께는 사죄의 뜻에 500마일을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지난 접속 상황과 상관없이 어제 시점 기준으로 연속 접속일수가 7일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아, 나 이때까지 일부러 막 계속 접속했었는데. 아! 아, 연속 출석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매일 접속하면 되는 거였네. 어쩌거나 뭐 마일 교환할 수 있는 거 품목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았냐? 인테리어 프로 자격증. 어? 어? 설마 인벤토리 한 줄 더 추가? 이해했어. 이제 물건을 훨씬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와! 갔대! 아니, 뭐 이렇게 살 게 많아? 진짜 심플한 우물. 우와! 아, 너무 예쁜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우와! 공공 벤치. 와! 자동 판매기. 아니 뭐야, 품목이 너무 많아! 야, 미쳤나 봐, 게임! 아, 이거 언제 다 사? 안녕. 와, 중축되고 나 보자마자 하는 말이 돈 달라네. 미친.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부탁이 이거였어? 섬의 인프라 정비에 대한 상담. 음? 그렇구나. 내가 그걸 네가 다 할 거지? 어? 상담할 게 있어. 뭘 하면 될까를 물어보면은 얘기해준대. 뭐 아직 본론이 시작도 안 된 거야? 뭘 하면 될까? 기념식에 참가할래. 마이홈 상담. 인프라 정비 상담. 다리 제발. 오, 비탈길도 있어? 이제 그러면 사다리 안 두고 비탈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건가? 어, 그럼 건물 배치를 바꿀 수 있어요. 너굴 상점. 야, 일단 다리부터 하나씩 물어보자.
아, 섬주민이 많으면 기부를 받아서 충당할 수 있나 봐요. 비탈길 만들고 싶어. 철거할래도 있네. 다리를 놓고 싶어. 이게 우리가 저번에 지었던 통나무 다리고. 하, 비용 비싸네. 와, 아, 돌다리 예쁘다. 하, 벽돌다리 너무 예쁘다. 동양풍다리 너무 예쁘다. 빨간 동양풍다리 너무 예쁘다. 근데 가격이 안 예쁘네요. 돌다리 한번 만들어볼까? 부탁하면 어떻게 되지? 잠깐만, 그럼 나 빚이 얼마야? 아니 애초에 근데 이 비용을 왜 내가 충당해? 짱놈아. 이 섬이 내 거야? 섬 주면 내가 할게. 일단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엄청 자주 다니잖아. 여기다가 두자. 반대쪽 기슬까지의 거리가 적당하면서 강가 양쪽이 다 똑바르지 않으면 다리를 놓기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래서 저번에 다리 못 놨지. 아니 그러면 옆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길이? 옆쪽 섬으로 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땅을 좀 못 다듬나? 흙을 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채우고 싶은데. 그럼 비탈길부터 해보자. 취소가 되나 한번. 오! 아, 뭐야, 쟤 자고 있어. 귀여워. 저기요. 공사를 중단할래. 비탈길. 계단이나 경사로가 있으면 절벽 위쪽으로 가기가 수월해질 거야. 내추럴 슬로프. 파란 널빤지 슬로프. 하얀 널빤지. 돌계단. 통나무 계단. 벽돌 계단. 빨간 철골 계단. 철골 솔직히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 난 이게 너무 예쁘다. 벽돌 계단. 널빤지도 나쁘지 않고. 네, 이게 제일 낫지 않냐? 나 이거 할래. 그래. 오케이. 일단 너굴 상점 좀 나중에 옮기고. 이게 뭐지? 어? 분실물을 주었다. 누가 잃어버린 걸까? 주인을 찾아서 가져다 주는 게 좋겠어. 엥? 조사하기. 누가 잃어버렸을까? 안에 내용물을 볼 순 없네요? 앗! 동그벅! 와, 인벤토리 너무 넓어! 와, 태평양 수준이야. 미쳤어. 구멍에 묻기. 촥!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면 잘 올라갔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로 하자! 내추럴 슬로프를 여기에 설치할까? 아씨, 나무가 가리는데. 상상해보기. 어? 나무가 지워지네? 예! 비탈길을 만들 곳을 정했다. 생활의 질도 한층 더 올라갈 거야. 스마트폰이 울린다. 완벽한 곳을 찾았어. 키트와 함께 설치해준 토용군이 담당해줄 거야. 어? 마지막 말이 뭐라고? 저 안 들려! 모금이 되기는 하는 거 맞아? 아니! 내놔! 됐어, 다리 비용 충당했다. 다음에 할래. 나 우리 주민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해줄지 너무 궁금해.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좀 보자. 간을 보자. 애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줄지.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일캐가 뭐지? 우와, 다섯 배짜리가 있어. 고가 매입 품목을 팔자. 지금 10시 10분인데. 여기서 뭐해? 혹시 이거 잃어버렸어? 이거. 아줌마? 오케이. 아줌마! 와, 집 되게 이쁜데? 맞아. 집이 제대로 완성된 이후로 온 적이 없었지. 와, 싱크대. 와, 인덕션. 와, 위쪽에 환기구까지 있어. 수납장이랑. 진짜 대박. 진짜 제대로 된 가정집이네. 근데 이거 얘는 뒤에 말하는 말버릇이 그래 맞아야? 아줌마는 어떻게 뭔가 다 이상해요? 외형도 그렇고 여기 다행이네. 에? 옷? 아니 미친 이런 걸 이런 걸 보답으로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줌마! 그래 뭐 농구할 일이 언젠간 있겠지. 아이 귀여워. 이야기하자. 멜빵바지 플리츠 스커트. 아니 아이돌이구나.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 준비생? 떨어지겠는데? 왜 그래? 진짜 귀여워.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신입 걔한테 아직 말을 안 걸었네요. 말좀 걸어보자. 아, 귀여워! 아, 꽃에 물 주고 있어! 왜 다른 여자 귀엽다 그래? 얘 여자야? 어. 그거 어떻게 알아, 니가? 제가 좋으면 쟤랑 살아라. 그래, 나가라. 그래? 하지 마. 네. 있어. 섬 멜로디가 뭐야? 섬의 깃발을 바꾸고 싶어. 섬 주민에 대한 상담. 섬 멜로디? 그건 말하는 건가? 작곡도 할수 있어? 뭐야? 이게 디폴트야? 섬에 깃발 바꿀래. 엉덩이를 그려야 되나? 어? 뭐야, 나안 그렸어? 잠깐만, 얘 미쳤나봐. 이 신입 이상해. 야, 잠깐만, 나 그럼 깃발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게 뭐야? 다시 돌아가. 야, 너 일처리 그 탁으로 할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이걸로 할까? 너무 구린데. 이걸로 하자. 그리고 섬 주민에 대한 상담. 이건 뭘까? 말버릇이나 옷차림? 어떻게 좀 해봐! 나 티파니! 얘 말버릇 이상해. 부탁해. 와, 이런 것도 수정이 되는구나. 바뀌었나? 아줌마! 귀여운 걸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아 그대로잖아! 내일 바뀌나? 다음에 봐. 어디 모금이 좀 됐나? 미친 아무도 안 넣었네. 그냥 여기 너무 구석이라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아 맞다, 야 건물 이전도 해야지. 아니 너굴 상점 진짜 위치 뭐냐고. 들어가. 아 쟤 꽃냄새 맡는 거야? 아니 진짜 너무 주민센터 같아가지고 기분이 이상해. 건물 배치를 바꾸고 싶어. 맞아! 어? 아니 미친놈. 아 이것도 돈 받아요? 상담할래. 가게. 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구나. 아 만벨도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다리 놓는데 10만벨 드는 거 생각하면 그래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나 점점 그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먼 데다가 주민들 전혀 없는 곳에 그래도 납득할 수 있어? 맡겨다우. 아, 내 맞아. 어디에다 두면 잘 줬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다 두자. 잘 보이네. 이건 뭐요? 엉도? 이 괜찮은데? 내 집 바로 옆이기도 하고. 이걸 하자. 또 내일 이사해? 하긴 이건 바로 이사되는 게 더 이상하긴 하다. 좋다! 바로 옆이다. 좋다 좋다. 그러면은 그래 1쾌 해야지. 도미 낚기? 아 오늘 도미를 낚을 수 있을까? 도미! 촤! 농어? 오 냅다 무네? 도미! 농어? 봐라 오른쪽 살짝만 고개를 돌려봐. 아 좋은 미끼가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니. 보나? 봤다! 어? 아! 나 문 줄 알았어. 아이씨 아 왜 이렇게 간만 봐. 아 도미 필요인데. 아! 내 발정 소리 도망갔어. 아 똥땜! 야 저 뭐야 왜 이렇게 커? 야 저 실루엣이 야사롭지가 않은데? 에? 어? 뭐야? 물었는데? 당겼는데? 뭐지? 훨씬 더 빨리 잡았었어야 됐나? 아 너무 많은 물고기를 놓쳐버렸어. 아까 근데 진짜 그 큰 거 뭐지? 거의 물자마자 놨는데? 진짜 좀 희귀한 물고기였나봐. 우리 저번에 대게 잡으려고 했을 때도 막 이동속도 엄청 빨랐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희귀하니까 더 칼 같은 타이밍에 잡아야 한다거나. 아, 그 떡밥 풀어가지고 물고기 좀 빠르게 잡아볼까? 나와 이놈아! 너도! 세상에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 그럼 미친 떡밥을 스패너를 이용해서 막 다듬고 조이면서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 나 손가락 아파. 그냥 상점에서 살래. 아 맞다 상점 닫았지. 이렇게 싸게! 야! 도미! 와, 야, 800이야? 아! 되게 많이 준다. 아, 이거 마을 주민이 얼마씩 넣을지 너무 궁금한데, 비탈길 솔직히 너무 빨리 만들고 싶거든? 내가 마침 돈도 있잖아.
없네 이제. 짱. 가게 이전하느라 돈 썼지 참.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 자, 너구리가 뭐 할 거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내일 해. 자, 오늘 이렇게 플레이 해보 뭐야 봐요 엉덩이 숲 11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구아 좋은 요.